6대를 이은 온 가족의 정성을 고스란히 갈아 넣어 엿이 형태를 갖추면 그제야 식사를 합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만큼 끼니를 잘 챙긴다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김명자 대표 가족이 직접 만든 조청입니다. 이러면 똑 떨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멸치볶음 등 밑반찬도 대부분 조청을 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맛도 더 좋아진다는데요. 잡사봐. 네? 잡사봐. 지금요? 응. 어때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멸치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네요. 그래요. 달달하고요. 조청을. 예, 예. 조청을 볶을 때는 조청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기름하고 이렇게 막 볶다가 나중에 조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멸치가 딱딱하게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붙어.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아예 다 양념을 해가지고 한번 빡 끓인 다음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면 여러 음식에도 조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엔간하면은 우리는 이제 설탕 들어가야 되는 데는 조청을 많이 넣어요. 오전 8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쯤 일어나는 시각인데 김명자 대표와 가족은 이미 업무를 한바탕 하고 난 시각입니다. 함께 일하고 먹는 조촌 건강 밥상이 더 달콤하겠죠?